자, 계속해서 얘기합시다. 수학을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자기 주위에 그냥 자연스러운 문제에서, 생활하면서, 물건을 몇개 사고, 뭐, 몇 개를 뭐, 더 하고 하는, 뭐, 가감승제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뭐, 좀 여유가 생기면 수학적 퍼즐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패러독스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자연계에 대한 관심에서 천문에도 수학을 자연스럽게 쓰고, 농경이나 관계, 치수, 공사나 건설, 상업, 논리, 또 미의 추구, 또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뭐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등이 모든 데 수학이 안 쓰이는 데 거의 없습니다. 이 가나가와시 공원에 있는 이 소나무도 수학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라데팡스의 근대 건축물도 아주 수학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이 내용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 보여, 라데팡스 생각이 나니까 내가 하나를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나 보여줄게요. 이 라데팡스 이게 개선문인데 이게 개선문 앞에 이게 개선문 앞에는 불 꺼지지 않는 이런 기념 메모리알이 있고 이게 상젤리제 거리입니다. 상젤리제가 어떤 말이냐면 챔프 엘리제예요. 챔프 영어로 쓰면 챔프 엘리제를 샹젤리에라고 부르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에펠탑이나 노틀담 궁전이 아니라 이 라데팡스 이건 에펠탑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노트 이 라데팡스가 이게 이건 루브르 박물관이죠. 어디냐면 이거다. 이 아까 개선문을 봤죠? 파리에는 개선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래된 개선문이고 하나는 이 현대적인 새로운 개선문이에요. 이게 어디 있냐면 라데팡스에 있어요. 그게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르 디펜스의 디펜스 뭐북뭐르 디펜스를 라데팡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데팡스 디펜스를 이 여기에 이게 신도시인데 말하자면 오래된 파리가 있고 신도시가 라데팡스인데 그 신도시 사이가 멀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저기 시청에서 분당까지 뭐 1시간씩 걸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송파에서 성남 정도까지 한 10분 15분 정도면 바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멀지 않게 그리고 이 라데팡스의 신도시에 가면 이 도시의 이앞이광 여기 광장인데 이 광장에 이 모든 교통의 중심이에요. 백화점도 있고 그리고 차가 수천 대가 여기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데서 파리에 들어오려면 그냥 여기에 와서 차 세워놓고 버스 타고 들어오면 되고 여기 내리면 버스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서 여기서 타고 이 주위로 다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더 생각을 했다 그러면 신도시를 만들 때좀더 다른 각도로 접근했으면. 난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 트래픽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차가 많으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서울 교외곽에 예를 들어서 과천의 그 서울 경마장 같은 그런 데는 차를 한 5천 대, 만 대씩 세워놓을 수 있는 주차장 하루에 한 1,000원만 내고라도 그런 데를 만들어 놓고 거기 그쯤에 차 세워놓고서는 지하철 사용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약간 개념이 달라요. 자, 오늘은 우리는 이 십자군을 통해서 전해진 이 필산법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수학이 10세기에 아라비아에서 모이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목차들에 대해서는 쭉 이전에 설명했었죠. 자, 오늘은 동양과 서양의 수학이 아라비아에서 모여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본문 강의로. 계속해서. 자, 십자군을 통해서 전해진 필산법. 이 동상은 이 브뤼셀에 있는 벨기에 황제의 동상입니다. 십자군 출정을 나서면서 난 모습을 담은. 이 십자군 출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아라비아에서 이탈리아로. 아랍의 수학이 이탈리아로. 그걸 여기서는 보석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금이나 다이아몬드만 보석이 아니라 여기서 수학이 바로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쓴 겁니다.
필산법이 수학사에서 이 많이 사용하게 된 게 13세기의 일로 공식적으로는 여겨집니다. 아랍, 인도 또 그리고 아라비아의 수학이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이 수학들이 이 현대 수학에 직접 연결되는 근대 수학으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인도 아라비아 수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근대 수학의 뿌리를 제공하느냐. 아라비아 사람들은 아시아, 인도, 그리고 그리스, 이 고전, 그리스의 고전 수학을 모두 모아서 기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것을 유럽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번역해서 그래서 유럽에 퍼지면서 이 근대 수학의 여명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볼 때는 이 아시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아랍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최소한 수학에서는 자기들의 그 라이프에 엄청난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동양 그 만남을 얘기합니다. 뭐 마방진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도 마찬가지고 다 그거 동양에서 너희들보다 몇백 년 전 또는 뭐 천년 전에 한 그런 수학들이 다 동양에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잘 알려주지 않고 왜 다 너희들이 서양에서 한 것만 갖고 수학 자책을 쓰느냐 얘기하면 그 사람 그 저자한테는 직접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안다. 그 수학이 동양에도 있었고 뭐 다른 뭐 아프리카에도 있었고 뭐 다른 여러 군데 인도에도 있었고 다 많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유럽보다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것들도 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현재 하고 있는 수학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기들한테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아랍 수학이 이탈리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퍼지면서 그 근대 수학에서 자기네가 영향을 받아서 현대 수학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아시아에서 하고 동아시아에서 했던 그런 오래된 수학들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수학에는 별로 영향을 미쳤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그 책이 500페이지 되는 수학사 책을 쓰더라도 별로 쓸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지 않는다. 그게 이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근대 수학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그 근대 수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동양과 서양의 수학이 10세기 아라비아의 모이다. 아라비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요? 아라비아 어떤 생각이 나요? 낙타를 타고 사막을 천천히 저녁에 그 저기 달을 배경으로 삼아서 걸어가는 그런 그 상인들의 그룹들을 생각하죠. 오아시스, 석유, 그리고 천일야화, 아라벤 나이트 이런 것도 생각나죠. 그러다가 생각해보면 아라비아 숫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아라비아 수학을 자연스럽게 아라비아 숫자로부터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랍 국가들이 이 석유 산출국이 되면서 잘 살고 옛날에는 못 살았을 것 같지만 과거에도 이 아랍 반도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번영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 마호메트가 6세기에 이슬람교를 창설하고 이 세력이 이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외에도 로마 제국이 그 유럽을 다 점령하고 또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 그 대영토를 정복하던 때가 있죠. 이 중에서 이슬람교가 후세에 많은 영향을 남겼다. 어떤 영향을, 그러면 이 거대한 그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면서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 생각해 봅시다. 자, 아라비아 반도가 여기인데, 이 아라비아 반도를 생각해 봅시다. 페르시아만이 있고, 바그다드가 있고, 그리고 메카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카이로가 있고, 나일강이 이렇게 있죠. 아라비아 해가. 자, 이 아라비아는 지리적으로는 동서무역의 중계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동양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까지 동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양에서는 아라비아를 서양으로 보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다 동양입니다. 이쪽에서 오는 모든 지식은 다 동양의 지식으로 인정됩니다. 어쨌든 유목민들이 장거지를 이동하면서 무역하는 대상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마호메트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가난한 유복자로 출생해서 40세 나이에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교를 창시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630년에 BC
AD 630년에 메카를 점령하고 이슬람교의 중심지로 삼고 그 다음 632년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교 그러고 죽습니다. 그 후 635년부터 641년 사이에 이슬람 제국이 그 주위의 각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661년부터 750년 사이에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한 우마미야 왕조가 이 넓은 지역을 도미네이트하게 됩니다. 그 사진을 곧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슬람은 아랍 쪽과 이슬람 교도들은 100년에 걸쳐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강, 서쪽으로는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까지 동서양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점령합니다. 이걸 사라스 제국 또는 이슬람 제국 또는 칼리프 왕국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큰 거대한 왕국이 성립되면서 귀족 문화가 발전하고 또 아라비아어를 공용어로 쓰고 통일된 통화와 도량형이 활용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번성하다가 이 동칼리프 왕국으로 불리는 나라의 수도가 바그다드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바그다드가를 중심으로 동칼리프 제국 이들은 인도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중국과 인도 남쪽의 무역을 독점하고 이슬람권의 동쪽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아바스에서 우마미야 왕족은 이제 이동합니다. 이베리아 반도로. 이게 이제 현재 스페인과 포르투갈로인데 이베리아 반도로 피신해서 서칼리프 왕국을 만듭니다. 이것을 후 우마미야 왕조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수도를 코르도바로 하고 그리고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번성합니다. 당시 이 두 왕국은 동서 무역을 모두 독점하면서 세계 무역의 중추 또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합니다. 이 우마미야 왕조의 수학자들이 인도의 대수학과 그리스 기하학을 동시에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고 넓게는 인도양부터 지중해를 넘어서 대서양까지를 장악하는 겁니다. 이 동칼리프 왕국은 몽고에 의해서 멸망되고 서칼리프 왕국은 스페인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나중에. 자, 지도를 보죠. 이게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면 이 동칼리프 왕국은 여기서부터 동아시아,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인도까지를 장악하고 칼리프 제국은 이게 이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를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코르도바는 여기 있습니다. 수도는 서칼리프 제국, 스페인. 자, 이 거대한 지중해를 장악하고 이 이슬람 제국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양과 서양의 수학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만나게 되죠. 인도 수학과 대수학의 내용을 봅시다. 자, 숫자. 현재 사용한 아라비아 숫자의 원형이 인도에서 발견되고, 0의 발견이 인도에서 이루어지고, 필산법, 판자 위에 모래를 가지고 계산하는 필산법의 시작으로부터, 또 인도 문제라고 불리는 문장 문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스토리 프로그램입니다. 캘큘러스 책에 보면은, 누가 뭐 어디에서, 뭐 몇 시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하는 그 스토리 프로그램들을 인도 문제라고 불렀는데, 삼각법. 자, 그리스 수학. 그러면 또 그러면 인도 수학과 인도 수학과 그리스 수학을 비교하면 인도는 대수학이 중심으로 그리스는 기하학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여기서는 탈레스가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고 제논의 패러독스가 나오고 데피니션이 정의되고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대별되는 이런 두 개 대수학과 기하학이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즉 인도에서 10세기에 서양 수학과 동양 수학이 만나서 새로운 근대 수학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질문 있습니까?